365 MC는 나에게 시련이자 희망이다. 이노베이션 랩은 기본적으로 365 MC의 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인공지능들을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업무고요. 부분들에서 파생이 돼서 신기술이나 뭐 다른 비즈니스 그런 부분들을 도모하는 그런 조직을 끌고 있습니다. 365MC는 16년 동안 지방흡입이라는 주제 하나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아오고 있기 때문에 비만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는 대한민국 아니 어쩌면 더 나가서 이제 세계의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수집을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이제는 올해의 모토인 초고객 만족과 더불어서 이제 고객들을 이해하는 부분의 해석과 분석으로 이제 넘어갈 차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임직원들 모두가 고객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데이터 분석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새로운 것을 한다라는 건 7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박람회를 출품을 했어요. 메일 시스템을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관심도 많고 저희의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. 헬스케어라는 분야, 삶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커나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. 카메라를 통해서 컴퓨터 비전을 구현하는 방식,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의 정확도와 편리성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율성과 그리고 어떤 기존의 형식들을 깨는 환경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잉여력 자체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프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고객과의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결국 지향하고 있는 그 지점을 바라보면 결국은 고객들의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결국은 공감, 고객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것 그것이 안빠안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끝났죠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